하이 에브리원, 텍스워치만 비디오 안녕하세요. 소프트 전문 리뷰어 멘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다들 기다리셨죠? 바로 그 제품이에요. 요 제품이고요. 아카데미 MCX. 그 중에서 전동건이 먼저 발매가 되었고 정가는 5만원이고 저는 오프라인에서 한 3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정확히는 인터넷에서 먼저 결제를 하고, 아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당일에 풀려서 배송까지 하면은 더 늦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로 뛰어가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럼 제가 MCX가 두 개가 되네. 아무튼 긴말 않고 제품 리뷰를 시작해봅시다. 먼저 박스 아트예요. 아카데미 전동건답게 표지는 빨간색으로 붉은기가 돌고요. 아마 한두 달 내로 에폭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아마 초록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이런 기어박스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있고, 여기 있네 기어박스, 그리고 배터리 위치 이런게 미리 스포일러가 되어있습니다. 박스 옆면은 MC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 타마스 이어서 MCX까지 우리나라 에어소프트 위상 어디까지 높아질 거니.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 사용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20세 이상도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 뒤져보면은 판매자가 이걸 20세용이라 설명을 해놓고 가격을 좀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고 이거 20세용도 나왔어요, 20세용 살까 그러는데 그러지 마요. 그거는 제품 코드 넘버가 있잖아요. 아마 얘가 17428인가 뭐 그랬을 텐데 야카딜 사이트에서 코드 넘버 볼 수 있고 실제 판매 스토어에서 코드 넘버 비교해보면은 동일 제품인 거 알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제품이고요. 이걸 20세용 으로 팔아? 모르겠네. 아무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따라란. 당연히 이런 사용 전 주의사항 적혀있고요. MCX 전동건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거 아마 좀만 수정해서 에어코킹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몇 달이고 기다리던 MCX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탈쌤입니다. 와 MCX 소속 나름 아카데미 전용 AR 탄창이고요. 이거 근데 솔직히 다른 건 호환 안 됩니다. 그리고 MCX입니다. 아, 이거 표지각이다. 맛보기용 비비턴인데, 아, 이게 알죠? 뭔 말할지. 네. 비비 샤워에나 넣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샷건이나. 자, 그러면 MC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면, 우측면, 상, 하, 전, 후. 그리고 개머리판은 눌러서 2단으로 펼쳐지고, 나는 또 전용 3지창 소음기가 달려있습니다. 버드케이지 아니고요. 얘를 위해서 새로운 금형을 팠다 느껴집니다. 스티커 살펴볼게요. 만 14세 이하는 사용할 수 없음. 그리고 나름 제품 코드넘버, 탄창 분리시 잔탄이 떨어질 수 있음. 방아쇠 뒤에 있는 기어 릴리즈 레버, 그리고 탄창에 적혀있는 주의사항입니다. 요거 스티커들은 아시죠? 제가 뭔 말할지. 요런 스티커들은 손으로 막 대면 안 돼요. 접착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요런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로 조진 다음에 살살 떼어넣으면은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뜨거워. 와 깔끔한 보소. 하봐 이거 씨발요. 예, 세컨드 찬스 잘 썼습니다. 이렇게 끈적이 남아있으면은 뗐던 스티커로 막 다시 붙여줬다 뗐다 하잖아요. 그럼 잘 떨어집니다. 네, 깔끔하게 스티커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인을 살펴볼까요? 먼저 탄창 삽입구 쪽에 시그자워 MCX가 밑에 MCX 멀티칼리버는 써져 있는데 위에 막 MCX 이렇게 막 거칠게 휘갈겨 쓴 그 장면은 없네요. 그리고 가운데 시그자워, 뉴잉턴, NHUSA, 그리고 안전단반 연발, 시그자워, 그립에 시그자워 있는 거는 좀 의외다. 양쪽 면에 다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시그자워 각인이 또 있습니다. 오 이거 의외인데? 개머리판에도 시그 로고가 있고 여기 있네. 여기는 메이드 인 필리핀스. 우리나라 법 때문에 어디서 제조했는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법 때문에 웃긴 게 아카데미 K2에서 대한민국 각인 사라진 거 알아요? 이 법 때문에. 아카데미 공장이 필리핀에 있잖아. 근데 필리핀 제조인데 대한민국 각인이 왜 들어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없었어. 대한민국 총에 대한민국 각인이 없다. 아무튼 각인은 다 봤고 디테일을 살펴볼까요? 디테일을 당연히 바디밖에 볼 데가 없죠. 예, 특별 출연한 수정탄 MCX고요. 많이 커스텀을 했어요. 제가 따로 타오바오에서 주문했던 양방향으로 접히는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 개머리판과 뱅병자 인더스트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MCX 수정탄 전용 레일에다가 덕후컴퍼니에서 팔고 있는 연장 바렐, 그리고 슈어파이어 스타일의 소용기입니다. 가늠자 가늠쇠는 당연히 아카데미 거고요. 아무튼 뭐 각인 같은 것도 비교를 해보면은 수정탄보다 좀 딸릴 줄은 몰랐다. 아, 왜냐면 수정탄은 그냥 라이센스 없이 막 만드는 거고 에어소프트들은 대부분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라이센스랑 법에 부족이 되기 때문에 아쉬우면 있죠. 반대쪽으로 돌아와서 오른쪽 면을 볼게요. 당장이라도
하도 열린 듯한 판피배 출구. 아, 좋아 좋은데 정확히는 정낙관 총을 전문으로 만든 회사가 아니라 원인들의 완고를 만드는 회사라서 이런 파손될 건덕지를 최대한 줄인 걸로 보여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또 학부모님들 와서 이거 고장났네, 손가락이 쪘네 그러실까봐 그런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MCX 특유의 볼트 전진기 따로 눌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썰렉터예요. 딱딱딱 잘 돌아가는데 딱 잘 멈추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양손잡이용은 아니라는 거. 이쪽은 완전히 안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기어박스 돌려 쓰느라 어쩔 수 없었나? 아마 에어컨 키인 버전이 나온다면 개선돼서 별도의 부품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노리스 모치는 몰드예요. 눌리는 게 없고요. 사실상 여기서 움직이는 게 조정감뿐이네. 탄창 넘치 가는자 가는 새는 당연히 접이식 사이트가 달려 있는데, 아주 좀 웃긴 거는 재활용이 아니야. 제가 MPX 달았던 거랑 요건 MCX 달려놓은 건데, 이게 디테일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냥 대충 덩어리 진 게 아니라 나름 또 크리크 조절까지 될 수 있는 것처럼 디테일에 신경을 썼네요. 나름 신규명이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요 특유의 그립, 요 특유의 요 이렇게 막 뚱뚱한 그립 때문에 셀렉터 움직이는 게 습관보다 힘들어. 더 멀어졌어. 으차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요 새롭고 멋진 디자인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장전 손잡이 착! 안 당겨져. 아카데미 파마스는 전동건도 장전 손잡이가 당겨졌는데 아이언 좀 아쉽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거는 별도 부품이다. 딸깍딸 거려. 근데 당겨지지 않아. 별도의 부품인데 왜. 아,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요 레일도 실물처럼 여기서 한번 끊기고 연장 레일이 달려있다. 분해 가능해 보여.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쇼바를도 만들 수 있다. 혹은 3D 프린팅으로 더 긴 걸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개머리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총 두 단계로 움직이는데, 그럼 총 3단계구나. 위에 버튼 눌러서 길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아래 버튼, 이건 원래 없을 텐데 여기만 추가된 것 같긴 한데, 아래 버튼을 누르고 장글을 풀어서 들어 올리면은 끝에 레일에 달려있던 개머리판이 빠집니다. 내려놓고 뭐 다른 걸 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좀 이따가 옵션 같은 거 장착을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멜빵 고리가 있는데 나는 QD? QR? 아무튼 이게 구멍만 있지 이게 들어가진 않아요. 아씨 구멍도 사이즈도 다르고 안에 홈이 파여지도 않다. 억지로 이게 씨 뭐야 이게. 물론 여기 양쪽에도 구멍이 아예 막혀있네요. 뚫어져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리고 탄창을 볼게요. 아시다시피 일반 전동관 호환이 안 돼요. 아 참 이게 왜 그럴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 아카데미가. 옛날 L85, M16, M4 이럴 때부터 나름 전용 탄창에 눈이 멀었는지 소니나 애플처럼 전용 생태계에 대한 눈이 먼 거지. 이거는 꽂으면 이렇게 장착은 되는데, 야 근데 이 정도 총이면은 피맥 같은 거 주면 좋지 않겠어? 아 설마 아카데미 L15에 나오잖아. 설마 이거 둘 다 사라고? 야 상술보소? 야 그럼 다른 거 껴보자. 일반적인 전동건 탄창은 아카데미답게 안 들어가. 아카데미 탄창 사이즈가 일반적인 전동건보다 작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뭔지랄에 아우씨 억지로 막 때려서 구겨 넣으면은 껴진 껴져. 너무 억지로 뺄 때도 이렇게 빼야 되고. 아까 내가 피맹 얘기했잖아. 피맹 껴볼까? 자, 억지로 꽂으니까 앞에가 벌어졌다.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아, 근데 끼니까 훨씬 이쁘지 않아? 야, 총이 산다. 이게 총 머리빨이다, 이게. 표지 다시 찍는다. 아우, 아우, 씨. 규격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야,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마루이 규격으로. 제발, 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던 거. 배터리 어디다 넣어요? 난 처음에 당연히 HK416처럼, 아. M416처럼 배터리 박스 그것도 막 완전 구형 PQ2 이씨발 이딴 거 PQ15도 아니야 PQ2 이런 거에다가 할 줄 알았는데 또 정신 차렸는지 의외로 또 밑에다가 넣었어요. 핸드가드 쪽에다 넣고 레버를 당겨서 벌리면은 뚜껑이 빠집니다. 적당한 더블A 배터리를 넣을게요. 그 샷건 쉘 넣는 것 같다. 하면은 배터리가 장전이 됐는데 한번 쏴볼까요? 아 개물판 작아. 이거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씨 아 좋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원래 총 이런 거라. 그 다음에 연발. 어차피 기어박스는 다 돌려 쓴다. 똑같은 디자인 가지고 성능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너바렐의 길이 차이 딱 그거 하나예요 차이점은. 아, 좀 특이한 거 발견했는데 도전관을 안전으로 둔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면 들어가. 보통 AR들은 방아쇠 안전 두면은 방아쇠 안 움직이잖아. 방아쇠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은 총만 이거 뭐 숨볼 건 없는데 달 건 없는데 하... 뭐라 달아볼까? 개머리판? 그래 개머리판을 바꿔보자. 개머리판을 바꾸면은 좀 더 멋진 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직구해도 되지만 5쿠? 5쿠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나온 JMX 스타일 폴딩 버트 플레이트 스톡인데 귀순샷 블랙옵스 샀고 정말 심플해요. 정말 심플한 거고 네 간단하게 조립을 했고요. K2처럼 간단하게 접어서 필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되네. 씨, 뭐야 이게 필요한가? 굳이? 이런 기능이 필요해? 이렇게 펼쳐지고 이게 좀 비루해. 얇아 가볍고 작죠. 미니멀리즘하네. 일단 그래도 접히니까 재밌네요.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이건 나중에 뱀병장님 블록 키트에다가 장착을 할게요. 마찬가지 타워바오나 알리에서 살 수 있는 AR 개머리판 어댑터입니다. 야 이거 장착 안 돼. 이게 레일보다 더 뭉뚝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 옆에 살 파먹고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안 돼. 남은 희망이 뭐야?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네. 근데 개머리판에다가 총 몇 배 가격을 씨 이거 직구하면 한 9만원 10만원 하거든요. 35,000원 주고선 총에다가 개머리판을 이게 뭐야. 야 이게 돼지고목에 진주목걸이지. 야 돌겠다 이거 봐. 아이 비싼 총 됐어 갑자기. 레딘 라쿤을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장착을 했어. 개머리판, 탄창, 그리고 도트.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엠락 부품을 달아서 엠락이 호환이 되는가? 요 구멍이 엠락 규격인가? 알아봐야겠죠? 야, 내가 진짜 이거 궁금증 해결부터 세팅까지 다 알려준다. 이게 엠락이 될지 예밀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불길한데? ABC파. 내가 못하는 건가? 사진을 보면은 달 수는 있어요. 달 수는 있는데 상당히 좀 안 맞아. 이거 엠락 구멍을 좀 갈아내야 된다 느낌이 들었고요. 미세하게 아주 살짝 좀 갈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마저도 딴 데 살짝 뜨거나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살짝 갈아내면은 장착은 가능한데 가공을 해야 된다. 네, 칼로 살짝 따주니까 엠락 레일이 장착이 됐습니다. 따란. 그런 수직 손잡이 이렇게 달라면 달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 원하면은 사이드에 달아가지고 표적 지식이나 레이저를 줄 수도 있겠죠. 아 그래. 아 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소형기는 밑에 핀이 박혀있고요 14mm 규격은 아닙니다. 아마 핀을 제거해도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굳이 소형기를 달 수가 있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럼 한번 쏴보고 올까? 네. 아 이거 잘 버셨나요? 기박이 똑같으니까 성능 자체는 아카데미 세마이 전동건이랑 전혀 다를 게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렐 길이 차이가 있어서 지탄 같은 거에 영향이 좀 크게 가긴 한다. 아카데 벡터 같은 거. 아무튼 이번 영상 잘 보셨길 바라면서 여러분 구매하기 전에 정보가 됐다면은 그걸로 참 기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고 항상 총 많이 사고 총 많이 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어 귀엽고 했다.